오랜 전통과 권위를 자랑하는 윔블던 챔피언십 테니스 대회. 남자 단식 세계 랭킹 1위인 앤디 머레이의 기자회견이 화제가 됐습니다. 첨부된 영상에서 기자는 준결승에 진출한 미국 선수를 거론하며 2009년 이후 최초라고 언급합니다. 그러자 앤디는 말을 끊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2009년 이후 미국의 수많은 여자 선수들이 준결승에 진출했기 때문에 최초라는 기자의 말을 정정한 건데요. 기자가 의도적으로 성차별적인 발언을 한 것 같지 않다는 반응이 적지 않았지만 1년 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올림픽이 끝난 후 한 기자가 앤디 머레이에게 올림픽에서 메달 두 개를 딴 최초의 선수라고 말하자 비너스와 세레나가 4개씩 땄다라고 정정한 겁니다. 이렇게 사소한 발언 속에 숨겨져 있는 일상적인 성차별적 발언을 끄집어낸 거죠. 최근 런던의 지하철은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더 이상 신사숙녀 여러분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겠다. 두 개의 성별을 칭하는 신사숙녀라는 말 대신 여러분 같은 성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제3의 성을 가진 사람들을 존중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런던 지하철의 발표에 지나치게 민감하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소수의 입장을 생각하며 사소한 표현까지도 신경 쓰는 우리 사회의 변화에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